And in fact, comparing different periods, different cultures, different environments help us to. 저희는 서로의 경험을 듣고 그리고 또 지금까지의 우리의 발견에 대해서 그리고 또 방구대 등을 포함한 안각화에 대한 새로운 해석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해석이 얼마나 또 한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깨달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제 암각화 이미지를 특히 고래와 관련돼서 암각화에 대한 전 세계의 데이터 인벤토리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시작점이라 생각합니다. 매우 사실 놀라운 것이 이번에 아프리카에 대한 발표는 없었죠. 사실 아프리카에도 좋은 암각화들 고래에 대한 암각화가 있습니다. 남아공에서도 아주 좋은 로스코티지라는 좋은 유적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아주 아름다운 고래 암각화를 볼 수 있는데요. 동굴 안에 고래 암각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라하리 보츠와나의 사막에서도 아주 좋은 고래 암각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를 포함해서 다양한 지역의 고래 이미지를 수집을 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모든 가정 그리고 해석을 담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작점이기 때문에 함께 계속 활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토론 시간을 통해서 서로 질문도 해보고 답변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실 서로 간에 많은 질문들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저희는 사당, 그리고 건축물, 무용, 그리고 여러 신화에 대한 정말 많은 주제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래 그림들은 폭염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래는 정확하게 고래 사냥이 아니라 문학적인 해석으로 반영이 되었고 물론 폭염과도 관련이 있겠지만 항상 그렇다는 아니라는 점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태인지에 대해서도 과연 이렇게 대양에 나가서 고래를 포획을 했는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포획을 한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한 것인지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보트에 타고 했는지 아니면 그 당시에 경제, 사회적인 상황은 어땠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발표에서 들으면서 생각이 났는데요.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고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양 동물과 지상 육지의 동물 간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방구대에서도 두 개의 앞면에서 특히 왼쪽에는 좌측에는 고래 그림들이 있었고 우측에서는 주로 육상 동물들이 육지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관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계절별로 어떠한 특정 그 당시의 정주민들의 관계가 있었는지 그리고 또 구조적인 과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신화와 관련된 토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같은 신화이지만 다른 여러 가지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반영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정확히 모르지만 또 여기와 관련된 좋은 전문가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한국의 청동기 신석기의 전문가들도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았으면 좋겠고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발표를 통해서 어떠한 질문이 있는지 생각이 있는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든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한세 가지 정도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조파리 드 솔레유 선생님이 그 발표에서 아주 인상적인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평소에 고고학적으로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도 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주적 수렵 체증민이라는 개념을 내세워가지고 북태평양 연안의 여러 사회에서 나타난 현상들을 이 고래를 그린 암각화를 포함을 해서 기념물적인 건축물이 어떤 축조 이런 것들을 정주적 채집사회의 산물이라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이 암각화의 제작과 이 거석 기념물의 어떤 축조까지를 이 정주적 수렵 채집민들에서 농경민으로 변화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을 대비시켜서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물론, 북대서양 연안 지역과 그리고 북태평양 연안의 일부인 한국이 농경을 가장 늦게 받아들인 대륙의 양끝에서 농경을 가장 늦게 받아들인 지역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거석 기념물이 있고 유럽에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조파리 드 셀리 선생님이 얘기하신 그 얘기가 가능성이 없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자료로 보면 이 극동 지역의 거석 기념물은 농경 사회의 산물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유럽의 북대서양 지역에 포르투갈 북부 지역에서 최초의 수렵 채집민들이 거석 기념물을 축조했다고 하는데 그들도 역시 나중에 농경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랬을 때, 최초의 축조된 거석 기념물과 농경을 받아들인 사회에서 축조한 거석 기념물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안토니오 바타르타 선생님도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분 선생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Maybe it's a question for Geoffroy de Saulieu. 네. 제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네, 그 질문이 그 차이점이었죠. 유럽과 한국 간의 거석 문화의 차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유럽에서는 네. 그 수렵인의 거석 구조물과 또 농경인의 거석 문화 간의 차이였습니다. 어떤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경제적 아니면 또는 또 건축적인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과 네, 같은 차이를 건축적인 말씀하시는 차이를 말씀. 네, 둘다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경 문화가 네, 그 아시아와 특히 중원과 한국 같은 경우에 수렵인들 사이에 농경을 약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렵이라든지 채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서 농경 활동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사실 그두 가지 사이에 분명한 경계를 짓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론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제가 답변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계를 짓기가 분명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Okay, maybe I can add some points to the divide. 저도 조금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거성문화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고고학적인 차원에서 사실 정주문화로의 전이를 그렇게 정확하게 잘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렵 채진을 한다는 것이 과연 농업을 전혀 안 했다고 생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을 그리고 또 반대로 말씀드려도 또 농업을 하면서도 여전히 수렵 채집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냥을 할 수 있는 동물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식량을 다양한 방식으로 조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또 수렵 채집을 하면서 또 버섯 같은 경우에는 농경을 통해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채집과 농업을 동시에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점에서 이제 보다면 지역에서는 지역마다 신석기 시대로 전환이 되는 과정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농업이 서서히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역마다 서로 도입 지역이 다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같은 국가라고 해도 한 지역의 일부 지역에서는 농업이 굉장히 늦게 온 데도 있습니다. 포르투갈의 경우에는 거성 문화가 물론 농업과 중첩된 시기에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성 문화에 의해서 거성 기념물들, 건축물들은 엘리트들에 의해서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하는데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연대를 알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 암각화는 직접적으로 암각화의 연대를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써서 그 암각화의 연대를 알아내야 됩니다. 제가 여러 발표를 들었습니다만 특히 스칸디나비아 지역의 암각화, 그 다음에 추코트카의 암각화,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의 암각화에 대해서는 연대를 각 발표하시는 분이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연대를 어떻게 정확하게 알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세 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야, dating is really complicated. 예, 연대 추정은 굉장히 복잡한 일입니다. 여러 접근법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측 절차 그리고 방법을 이런데요. 가능한 한 그리고 또 여러 방법들을 독립적으로 사용을 한 다음에 서로 그 방법을 비교를 해보고 결합을 하여 가장 타당한 연대를 이끌어냅니다. 저는 이런 방식으로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중변부 그리고 또 거리가 있는 지역의 암각화들의 연대를 또 파악을 하고 서로 비교도 해보고 페르날러지라든지 매크로포슬 스터디 다양한 연구 방식을 사용을 해서 함께 분석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을 이용을 해야만 더욱더 특별한 패턴을 발견할 수가 있고 연도를 좁혀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재작 연도를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사실 특정 암각화를 그린 시기는 매우 짧은 몇 년일 수 있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러한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법은 서로 거리가 있는 여러 그 유적지들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스타일이 어떻게 다른지도 봐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유적지의 유형에 대해서도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그 데이팅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 툴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직접적, 간접적인 방법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한 방식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연대 추정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호주에서는 사실 암각화 연구에서 연대 추정이 사실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저희의 석회석 위에 암각화들이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 석회석 분석을 통해서 언제 암각화가 제작되었는지는 알 수 있지만 하지만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샌드스톤에 새겨진 경우에는 굉장히 그 힘듭니다. 그래서 뭐 사안 같은 경우는 좀 힘들고요. 그리고 또 시드니에서는 그 뭐 몇백 년 된 경우는 이제 라고만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서 굉장히 힘든 것은 시드니에 처음에 영국 출신의 이주민들이 오면서 여러 암각화들을 처음에 발견을 하면서 연구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영국인들이 이주를 했을 때 이미 암각화가 있었다는 것은 확실하고요. 그리고 시드니에서 발견된 암각화에서는 일부 동물 암각화들은 225년 전에서 250년 전에 발견됐지만 지금 세월이 지나면서 잘 보이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뭐 수천 년 전으로 하기는 좀 힘들고요. 그래서 브래키토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능한 한 독립적인 근거를 많이 수집하려고 합니다. 이게 줄 하나면 아주 강하지는 않지만 줄을 여러 가지를 엮게 되면 정말 단단한 로프가 되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이제 토굴이나 발굴을 한 다음에 스타일을 보고 여러 스타일을 겹쳐서 중첩을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어떠한 환경적인 요인 영향이 있는지 환경 연구를 함께 합니다. 그리고 그 스타일과 특정 연대를 연결을 하는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좀 더 최근 같은 경우는 더 맥카슨 셀러는 450년 전 그리고 또 뭐 그리고 유럽인들이 도입이 됐고 뭐 가축화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이러한 방식으로 보고요. 어떤 동물들은 사실 멸종 동물입니다. 그래서 그 멸종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도 보는 거죠. 태스메니안 호랑이는 4천 년 전에는 있었지만 이제는 절멸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스메니안 호랑이가 있었다면 적어도 4천 년은 된 암각화죠. 암각화의 연대 추정은 아직까지 초기 단계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캘리포니아 경우는 어떤가요? 존 크리스토프 선생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저 락쉘터 그리고 저 동티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한쪽에 다양한 그 황토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렸던 그 패총도 아까 제가 발표에서 말씀해드렸죠. 이곳에서는 한 층에 다양한 황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곳에 있는 그 도상들의 연대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흑탄으로 그려져 있었고 사실 흑탄은 탄소를 통해서 저희가 연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긴 하지만 그게 쉽지는 않고 많은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크로스 데이팅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적지에 대해서 발굴을 하면서 크로스 데이팅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떤 그 도상도 있지만 그 도상 위에 어떤 돌 같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동굴 안에 있는 돌과 비슷한 형태를 취하는 것을 파악을 해서 그런 돌을 바탕으로 해서 연대를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발표했을 때 파이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 파이프 안에는 그 수중 모티브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또 조개 구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슬을 바탕으로 사용을 해서 그 파이프의 연대를 추정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고고학적으로 저희가 또 보는 것은 황새치의 유물입니다. 그 황새치 유물은 약 1500년 전에 나타났었습니다. 처음 나타난 것이 1500년 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어떤 곳 같은 경우에는 그 황새치의 모양의 두건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초의 황새치 사냥의 증거구나라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저희 이것이 바로 저희가 연대 파악을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들입니다. I completely 네, 아까 하신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추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 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그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문화에서 이렇게 그 도상을 그릴 수가 있고 그래서 그 고고학적으로 그 순서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연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연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연대 파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때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에 특히 한 날짜를 정할 경우에는 한 연도를 정할 경우에는 그것이 정확한지에 대해서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기간을 두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증거들을 다 하나의 정황으로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호주에는 이러한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그 연대 파학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건 약간 실험적으로 연도를 정하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방법이 어떤 경우에는 또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one date, no date라고 하는 그 고고학자들이 사용하는 농담이 있죠. 또 프랑스에도 관련된 논의를 했습니다. 이런 연대 파악과 관련된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암각화가 발견되었을 때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대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부 그 전문가들은 그런 암각화에 대한 연대를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암각화는 네, 직접적으로 연대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는데 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른 연대가 추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상 같은 경우에는 그 탄소가 파악된
포함되어 있고 또 상태가 좋은 경우에는 좀 편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코아밸리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죠. 암각화에서는 결론적인 좋은 결과가 나온 곳에서는 그러한 테스트 방법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서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만 년 전 그리고 그 이상까지도 이 추정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들을 독립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 서로 정말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면 저희가 제대로 하지 못한 거죠. 하지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코아 밸리에서는 정말 연대 측정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뢰성 있는 그리고 또 잘 보존된 고고학적인 계층이 이미 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제 코아 밸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특한 상황이었지만 여러 그 층들이 잘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정말 토양 분석을 통해서도 잘할 수 있었습니다. 방구대에서도 이제 고고학적인 계층들이 잘 보존이 되어 있다면 잘 연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고학적인으로 유용한 물질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수시라든지 아니면 또 여러 암석들을 그 통해서 테멀룸이라든지 그런 그 수도 이제 여러 탄소 연대 측정법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운도 좋아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석회석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삶에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힘들죠. 그리고 또 금이 있을 경우에도 잘 보존이 된 상태라면 간접적으로 연대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우리가 어떤 세계에서 활동하든 간에 어떤 곳에서 활동하든 간에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든 또는 기자든 또는 다른 과학자들이 두 가지 질문을 항상 합니다. 그 질문들이 뭐냐면 바로 암각화와 관련된 것인데 연대가 얼마냐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아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연대를 모르겠습니다.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실업자가 될 거니까요. 마지막 질문. 예, 고래 암각화가 그려진 장소에 대한 의문입니다. 반구대 암각화는 해안에서 강을 따라서 수 킬로미터를 들어와서 아주 은밀한 장소, 감추어진 장소에 가위에 그렸습니다. 여러 발표자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 중에는 추구트카의 포트멜 암각화하고 매우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그 백해 주변 화이트시의 바위를 선택하는 것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노르웨이의 바다에 아주 가까운 그런 바위의 그림 그리고 칠레와 같은 곳에서도 좀 다른 장소들이 선택되어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티모르에서는 동굴 안에 그림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서로 다른 장소가 선택됐는지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암각화 내적으로 봤을 때 물론 세팅이 중요합니다. 그 부지를 사실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말하듯이 일반적으로
퍼블릭 사이트, 즉 약간 개방된 곳, 또 감춰진 곳,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칠레 같은 경우에, 미다노 같은 경우에 칠레의 전문가들에 따르면 약간 좀 감춰진 곳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커다란 패널이고 그리고 그 주변에는 약간 튀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좀 개방된 곳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암각화는 어떻게 보면 다양한 활동들의 한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특정한 의식을 위해서 이곳에 모일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암각화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모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또 많은 의미를 포함할 수 있는 것이고요. Timor에서는 감춰진 곳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떠세요? 네, 어려운 질문입니다.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인데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일반적인 그 지형적인 측면인데요. 이런 아타오로 같은 작은 섬 같은 경우에는 화산 활동이 있습니다. 이런 화산 활동 때문에 적절한 그 암각화를 그릴 만한 장소가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발견한 것은 사실 동굴 안이 가장 보존하기가 좋고 가장 보호하기가 좋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또 열대 지역입니다. 암각화는 약간 다른 내용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오늘날 저희가 발견하는 암각화들은 단단한 바위 위에 그려진 것이었습니다. 적절한 표면도 적절해야 되고 또 적절한 그 단단함도 갖춰야만이 암각화를 그릴 수가 있는 것이죠. I wonder if we have the same questions or the same answers. 모두 답변이 가신지 그리고 뭐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저희도 암각화를 여러 공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토적으로 거주를 하던 지역 을 중심으로 암각화가 있죠.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그렸고 또 다른 쪽에서는 특별히 축가를 하거나 의식을 위해서 거주 지역이 아닌 곳에서 암각화를 제작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중시하는 지역에 암각화를 남겼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 지역을 바꿔가면서 암각화를 남겼습니다. 그들은 또 채집 수렵을 하면서 그리고 또 사계절 내내 어로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일상 속에서 암각화를 남기기도 하고요. 뭐 축제나 의식 때문에 암각화를 그렸습니다. 그런 목적에 따라서 지역 위치를 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연안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먼 곳을 이동을 해서 9월 초가 되면 아니면 또 신년 행사를 위해서 아니면 뭐 달의 주기에 따라서 이동을 하고 축제를 하기도 하죠. 함께 모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러면서 연안에 있는 식량들을 가져와서 공유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 동안 축제나 제의를 함께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각 계절마다 그러한 전통들이 특정한 축제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가봤을 때는 이제 모든 축제를 보진 못했지만 준비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았더니 정말 멀리서도 사람들이 이동을 해서 모여서 축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 앙카카 문화와 결부를 시켜서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공동의 목적으로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앙카카를 남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격에 대해서 성격에 따라서 분류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이 또한 연대 측정에서도 사용이 될 수 있으라 생각합니다. 축구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암각카 유적지로서 잘 알려진 그 근방에서 유일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고고학 조사를 주변 지역까지도 다 해봤지만 다른 곳에서는 암각카가 없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그래서 암각화가 집중된 특정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부의 분지 지역에서 집중이 돼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철기 시대 말기에도 어느 정도 암각화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여러 다른 문화를 통해서 저희는 그 연대를 파악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물질 문화, 그리고 또 태평양과 관련된 그런 문화를 보면서 서로 다른 굉장히 문화 간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뭐 알타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아주 번성한 암각화 문화가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로 유사한 스타일을 찾아서 연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미지들이 서로 알타이에서 프레드릭 문화까지 영향이 있는지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제 굉장히 동토이기 때문에 오히려 보존이 잘된 곳들이 있습니다. 시신이나 아니면 동물 뼈도 굉장히 잘 보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랜 철기 시대의 이미지들은 서로 영향을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았다고 분지 지역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암각화 스타일은 지역마다 굉장히 독특하게 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었다기보다는 좀 더 독특하게 서로 각각 발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실 이를 일상적인 칼이라든지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도구를 암각화로 남겼습니다. 작살이라든지 여러 도구를 암각화로 남겼고 그리고 그 당시에 다양한 정말 많은 그러니까 수적으로 다양한 많은 암각화가 남겨졌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대해서는 또 지역 시기에 따라서 달랐다고도 생각합니다. Yes. 방구대는 장소 지면에서 봤을 때 레나디 리버와 비슷합니다. 시베리아에 있는 곳이죠. 여기에는 그 모천과 가깝습니다. 그것이 유사하다는 점이 있고요.
제가 이렇게 암각화 부지를 봤을 때 이것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을지를 봤을 때 특히 그 바위의 표면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다와 가까운 곳에 만들어졌습니다. 방구대를 보면 자세하게 볼 수 없지만 빛이 좋으면 다른 부위도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방구대의 다른 것에 대해서 봤을 때 겨울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때는 그리고 또 겨울에 잘 보이는 그 점이 방구대의 암각화를 만들기 좋은 환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주얼 내러티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사고가 인식 방식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방구대에서는 저 비주얼 내러티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길은 7가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시각적으로 보았을 때 항상 위쪽을 보게 되는 비주얼 내러티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 다른 곳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제가 정확하게는 몰랐지만 저 위쪽에도 이제 다른 많은 암석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서는 저 우리가 사실 평지에서 위쪽을 보면서 안각화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4개월 내내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인지도 계절적인 요인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회적인 그리고 제의적인 위치이기도 합니다. 상징적인 활동이 이루어졌을 때는 이 공간에 7번 이상 오게 됩니다. 그럴 때는 안각화가 굉장히 적극적인 연결을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한 곳에 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내러티브가 형성이 되는 것,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활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여기 이것이 바로 안각화의 중요한 적극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 박사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예, 많은 선생님께서 장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장소라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물가에도 있고 또 그 위가 닫혀 있는 처마처럼 되어 있는 그런 곳에도 그리고 또 외딴 방울이 산 하나에 외딴 방울이에 그려져 있는 겁니다. 또 어떤 방위는 동쪽으로 향한 곳에 그려져 있는 겁니다. 또 우리 대공리 아마카처럼 북쪽으로 향한 산해가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그 위까지 타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본다면 결국은 그것들이 그 좀 신성한 공간이라는 걸 알도록 부준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했냐면은 이게 상징적인 어떤 이쪽 세상과 저쪽 세상의 어떤 경계 지점이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타계와 그러니까 현실계와 타계 피안차 뭐 이런 식의 그 경계 지점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그런 자리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때에 따라서 가시키고 또 이런 일들이 뭐냐고요. 노르웨이 그 발표를 하실 때도 그런 자리에서 장례식을 치렀다든지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저도 이렇게 그 지금까지 그 세계 여러 지역들을 가서 조사를 해보면은 항상 그게 어쨌든 간에 외관상으로는 그 신성한 공간이라는 것 그리고 그 한번 그런 그림들이 그려지고 나면은 그 자리는 그게 언제 시작되었던지 간에 그 이후로 계속해서 현지 주민들이 성소로서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 최근까지도 알파이 지역이라든지 몽골 지역에 바위 그림들을 조사를 해보면 현지 주민들이 비닐리에 그 재물을 갖다 바치고 희생재물을 바치고 기도를 하고 또 그들의 신상들을 신성한 형상들을 계속 덧그리는 그런 사례들이 보이는 걸 봐서 저는 이걸 어쨌든 공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거는 그 좀
이쪽과 저쪽이 경계가 되는 지점에다가 상징적인 어떤 이렇게 성소를 마련해서 그런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이렇게 이 주제하고는 조금 다르지만은 좀 이제 동굴 백화와 바위 그림을 이제 그러니까 동굴 백화도 바위 그림이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이 주제는 맞지는 않지만 좀 이야기를 해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을 시작을 해 주셨는데요. 좋은 토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암각화는 무언가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현재 예술을 바라보는 시각과 다를 것입니다. 뭔가 목적을 두고 제작이 된 경우가 많은데요. 동굴 벽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이성주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잘 보이지 않는 그래서 미리적인 의미도 있고 신성한 그리고 또 경건한 장소로 선정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특정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으로 정했습니다. 유럽의 경우는 적어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동굴 벽화가 뭐 그려졌든 아니면 새겨졌든 아니면 뭐 암석에 이러한 암각화가 만들어졌든 강력한 의미를 상징적으로 갖고 있다는 점은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보존될 가치가 있는 의미로서 그 당시 제작자들이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그리고 또 이제 공공성과 그리고 제한 접근성을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도 다른 또 논의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유럽을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저희는 이제 구석기 시대의 예술이 남아 있는데요. 동굴 벽화들도 많습니다. 뭐 비밀성 그리고 또 문학적인 의미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크라슈프의 예를 보아도 그냥 개방된 공간에 있는 암각화나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경건함 그리고 뭐 비밀성도 중요한 이유지만 또 다른 이유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비밀성, 개방성 그리고 또 동굴과 또 개방된 곳 이러한 경우도 한번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장 크리스토프 박사님도 보존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2000년, 3000년 전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험으로는 모든 어떠한 안각과도 이유 없이 만들어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도 아주 의도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굴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스페인이나 프랑스에서는 동굴 벽화를 볼 수가 있고요. 프라시코아에서는 모두 안각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동굴 회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선택을 하려면 이제 그림을 그리거나 그리고 뭐 새기기 좋은 앞면을 선택을 하는 것이 먼저 중요하죠. 그리고 또 돌이 튀어나온 곳 그리고 또 선반형으로 나와 있는 곳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앞면이 없다면
안각화를 제작할 수가 없겠죠. 당연한 말이지만요. 쿠아밸리의 저희 경험을 말씀드리면, 그래서 앞면의 매끄러움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이제 어떠한 모양이 있었는지, 그리고 둥글게 나와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둥글게 뭐 깎아 내린 면이 있다면 그곳에다가 다시 겹쳐서 안각화를 그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특히 또 해가 떠오르는 지점과 뭐 겹치는 그런 중요한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큰 나무라든지 아니면 돌이 튀어나온 곳이라든지 뭐 대형 바위 옆 아니면 또 주로 다니는 길 뭐 이러한 것들이 주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프라시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면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본 현장은 개방된 곳에서, 즉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안각화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점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조프라 박사님도 이야기를 잘 해주셨는데요. 안각화를 통해서 우리는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우리가 겉에서 보는 의기보다는 의도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학생과 함께 지금 논문을 쓰고 있는 것인데, 프랑스에 있는, 스페인에 있는 동굴에 대한 문서를 쓰고 있습니다.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곳 또 성별과 그리고 그 한 세 개의 손이 겹쳐져 있는데, 이 손을 보고 그 나이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동굴 끝에는 사실 동굴 안으로 들어가는 게 쉽지 않은데요. 여기에는 아이 그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동굴 안에 성스러운 것으로 보이는 곳이 없습니다. 뭐 셔먼이라든지 그런 것이 시행되었을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당시에 사람이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현재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방법을 사용해서 단순히 과거에 진행됐던 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사실 다른 아이라든지 다른 그 어른의 그 어깨에 올라가서 막 그림을 그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것은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사실 아이들은 뭐 알고 그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7세 이하의 아이들은 그런 인지력이 낮습니다. 그래서 뭐 개방된 곳이든 또는 성스러운 것이든 이런 것들 약간 다른 식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다양한 해석에 대해서 마음을 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예술을 커뮤니티 아트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커뮤니티를 위한 예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 그림을 그렸지만 같은 시기에 있는 사람이 또 그 예술 작품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 같은 경우에 현재에서는 학교에 가지만 과거에는 그 지역사회에서 있으면서 아이들이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예술의 성스러움이라든지 뭐 주술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해석할 때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Like 호주 관점에서 지금 말씀하실 내용을 뒷받침해 보겠습니다. 호주에서 가장 성스러운 곳에는 안각화는 없습니다. 아주 천연의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호주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안각화 그림들이 남아 있습니다. 전통적인 그리고 원주민들의 추장이나 지도자들이 역사를 가르치던 곳이었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중요한 학습을 하는 장소에 안각화가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고 작은 필기 도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많은 핸드스탠스들이 남아 있는데요. 그러한 의미에서 특별히 제한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호주의 한 원주민의 안각화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안각화가 남겨졌는데요. 그 이야기는 아이라든지 무언가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입문을 할 수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성인 남성, 성인 여성들만 또 볼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나 학습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된 의미를 우리가 보아야 되고 목적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작은 또 관습에 대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사실 어떤 곳에서는 그 방향을 알려주는 표지판 역할을 하는 안각화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왔을 때는 또 핸드스탠스를 남겼으면 내가 여기 왔었다라고 기록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조상의 영혼을 의미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암석 위에 무지개가 보이도록 만든 곳도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살았던 조상들의 영혼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역 그리고 또 민족 지학적인 연구를 할 때 한 가지 의미만을 중심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점을 다른 지역에 반드시 적용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우리가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이자 학습입니다. 저는 유럽 산에 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라 산맥에서 나온 예인데요. 이곳에 동굴 예술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다양한 기간 동안에 걸쳐서 이런 그림을 그렸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굴에서 발굴 작업했고 거의 약 1700 또 1800 BC년에 EP에서 만들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동굴에 여기에는 또 동굴 아트 같은 것을 발견했고 같은 모티브 그 서구 유럽과 같은 모티브가 사용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굴의 여러 곳에 이런 그림이 있었습니다. 네, 그 다른 스타일의 또 그 이후의 스타일의 그림을 발견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기간에는 사실 그 개방된 곳에서 또 그림을 많이 그렸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알료를 사용했었고요. 그 동굴 자체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동굴에 있던 물질을 재료를 사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결과 동굴에 있는 재료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 독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청동기였죠. 이 동굴은 현지 사람들한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현지 사람들이 두 명의 형제 중에 한 명이 이 동굴을 발견했고 그래서 사실
그들이 어떤 삶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그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에 따라서 기간에 따라서 이 동굴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현재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한 개방된 곳에도 사실 그 바위 그림이 그려졌었습니다. 그 이후의 기간에요. 근데 같은 지역입니다. 다 이 동굴이든 또 개방된 곳에 있는 바위 그림이든 간에 같은 지역에서 그려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사람들의 그런 선호도가 달라지게 되면서 또 스타일도 달라지는 것이고요. There are a couple of Korean archaeologists who have some questions. 그리고 또 한국의 고고학자들께서 질문이 있으실 텐데요. 질문 있으신 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 한국에서 심포지엄을 하면 토론자들이 토론을 이렇게 할 시간을 충분히 주는데 이미 발표하시는 분들이 시간을 너무 많이 쓰셔서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예, 저는 몇 분께 지적해서 발표 중에 제가 잘 못 알아듣겠던 거, 좀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을 좀 보충 설명을 듣고 합니다. 먼저 그 장 로이 벽겔렉 선생님께 17페이지 7페이지 보시면 사파 8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파푸안 유긴인가요? 여기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선을 긋고 이 선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이게 어떠한 뭐 고려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권을 이야기하는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알 수가 없으니까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예, 고려의 허용 가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예, 존 존슨 선생님하고 카즈하루 타케아나 선생님께 고래는 이제 그 성어가 되면 다 크게 되면 뭐 큰 것은 100톤도 넘습니다만 작은 것들은 뭐 10톤, 15톤 뭐 이 정도 충분히 됩니다. 이 고래를 잡아왔을 때 과연 어떠한 집단에서 얼마만한 구성원으로 하고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 집단에서 얼마나 어떻게 먹을 수 있는지 그런 구체적인 인적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좀 설명해 주면 그 정도 되니까 고래를 그렇게 잡으려겠구나 하는 것이 좀 이해가 되겠습니까? 조 선생님하고 가주아 선생님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고래의 사냥에 대한 건데 고래의 사냥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반각화로 그려져 있는 것은 한국하고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일본 또 러시아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릴리아나 자니크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것에 보면은 그 사냥 장면이 굉장히 한국의 박보대 안각화와 유사합니다. 그리고 그 슈포트카 패키맨인가요? 거기에 나와 있는 그림이 상당히 또 그 고래를 향한 그 작살 그림도 유사해서 이게 아니자면은 어떤 그 고래 사냥의 어떤 한 전통권으로 볼 수, 같은 전통권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은 한 말하자면 포획물을 향한 그 포획 방법이 거의 유사하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은 같은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고 같은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말하자면 그 포획물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거의 같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인지 과연 그 고래를 포획하는 하나의 방법에서 하나의 문화권이 설정될 수 있을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트론드 로도에 선생님께 이렇게 주고 싶은 게 발표 정말 잘 들었고 아주 인상 깊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거의 이렇게 뼈만 남은 사람들이 그려져 있는데 그 사람들을 사자로 죽은 사람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죽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떤 뭐 옷을 입고 있다든지
또는 문신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했다고는 볼 수 없는지, 그리고 아울러서 사슴대 위에 한 사람이 올라가 있으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어디론가 천상으로 이렇게 인도해주는 물이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상당히 재미있는 해석이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한 공간에서 이쪽에는 사슴이 그려져 있고 또 안쪽으로는 돌면서 고래가 이렇게 새기면서 바다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 그림들이, 안각화들이 동시기에 그려졌다고 하는 그런 증거는, 근거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에, 아울러서 이게 뭐 거의 마지막 질문인데요. 우리 그 박수호 박사님하고 이상목 박사님한테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반구대 안각화가 거기에 고래가 그려져 있고 뭐 여러 동물이 그려져 있는데, 과연 그 반구대 안각화를 만든 이유가 뭐겠는가? 정말 고래 그리려고 거기다 반구대 안각화, 반구대에다가 고래를 그리는 중심에서 그렸겠느냐? 고래는 이쪽 그 왼쪽에 이쪽에 그려져 있고 중심쪽 중심면은 주면은 고래가 아닌데 그렇게 고래의 중심으로 봐야 되겠느냐? 그런데 그 정말 그 반구대 안각화가 성스러운 장소였다면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왜 그걸 그 그림을 그렸으며 그 그림을 그린 데다가 고래를 그렇게 표현했다면은 앞에서 여러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고래가 말하자면은 정말 훌륭한 식량이고 뭐 기름 창고고 하다면은 그것을 그렇게 잡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경험을 거기다가 기록해 두는 그런 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서 제가 황성동에서 이제 그 작살이 꼽힌 그 고래뼈를 이렇게 발굴한 사람입니다. 사람인데 제 주변에 이제 고고학 전공하는 사람들이 더러 많이 있고 특히 신석기 생업경제하는 전공자가 있습니다. 저 그 사람이 늘 저를 괴롭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사냥의 증거로 봤는데 그 사람은 아니라 이거죠. 그 사람의 이야기를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면 특히 그 견갑골에 박혀 있는 그 작살이 원래 그 이제 그 작살이 사슴의 중족골인데 중족골 크기가 길이 해봐야 25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안 되고 안 되는데 그것을 창에 꼽아가지고 어떻게 그 두꺼운 고래의 그 피부층, 지방층을 뚫고 거기에 갖다 꼽을 수가 있냐는 거죠. 과연 그것이 가능하냐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정말 가능하다면 아마 그 사냥의 적극적인 정보로 저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여러 방구대의 그림으로 봐서 사냥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냥이 있었다고 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 황성동에서 나온 그 고래뼈가 과연 사냥을, 그 당시의 사냥은 그게 지금 BP 한 6천 년 됐거든요. 그 당시에 그 사냥, 고래 사냥을 증명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있겠느냐가 저의 질문입니다. 장로익 선생님입니다. Thank you for all these. 감사합니다. 정말 모든 질문들이 아주 좋은 질문이었는데요. 제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바로 이 지도를 만들었는데요. 원래 이 그림은 위에 있는 그 트리형 그 표가 있는데 그 트리형 표를 통해서 세계 지도를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란 선들은 서로 다른 지역들을 연결을 하지만 사실 문화적인 연결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화소가 공통될 때 그 공통된 지역이 서로 있다고 연결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신화가 비슷하다는 의미고요. 하지만 그래서 전체적인 문화가 비슷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 신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는 그 암각화를 통해서도 문화의 공통성을 물론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방구대나 쭈쭈카에서도 암각화의 상들의 굉장히 비슷하게
나타났고 그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유가 있어서 문화적인 공통점이 있다는 근거는 아닐 것입니다. 우연히 비슷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래와 관련된 안각화 그리고 신화를 바탕으로 신화소를 연결을 해본 것입니다. 신화적인 바탕을 신화적인 관점에서 연결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도를 통해서 우리는 문화의 연결성에 대한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도는 우리에게 새로운 질문들을 안겨주는 거죠.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늘 고민하는 것은 선생님께서 같은 그 고래라고 하는 그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 신화들의 지역을 연결했다고 하지만 저희들은 그 신화에 말하자면은 발생 시기와 지역이 과연 어떠한 공통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생각한다 이거죠. 그런데 어떠한 그 각각의 문화 내용이 비슷하다고 하는 것은 시대를 따라가면서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겉은 한 문화가 있다고 해서 하나하나씩 이어서 다 유사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저는 말하자면은 각각의, 저 앞에 선생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의 지역에서 식민지 시대, 그러니까 18세기가 되기 전에는 적극적인 포경은 없었다고 다들 기록하고 있거든요. 포경은 예를 들어서 18세기 미국에도 그렇고 18세기 이후에 홋카이도도 그렇고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었던 고래에 관한 추억은 아마도 고래가 자초되어서 그것을 잡아보니까 정말 대단한 식량거리가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기억들이 남아서 아마 그 어떤 안각화로 되고 그립으 남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각각의 지역에 따른 그런 기후변동도 있고 사회변동도 있는 그런 신화들이 단순히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서 하나씩 그냥 같은 자리에 찍혀지는 것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어떠한 기법을 사용을 해서 고래를 잡았는지를 파악을 하려면 사실 모든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서 어떠한 기법을 배우기 때문에 공통된 기법이 있다고 해서 문화적인 공통점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점차 발전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제 질문은 작살이 있는 안각화는 두 군데서 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저는 찾고 있습니다. 아마 앞에서 개방성 그리고 폐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스칸디네비아에서는 굉장히 그래서 세속적인 안각화들이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다른 우주적인 관점에서 또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와는 조금 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역에서는 정말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좁은 곳에도 안각화가 남겨진 지역이 있습니다. 연대 측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우리가 발견을 했을 때 고래와 인골이 발견됐을 때 연대가 같다고 분석이 되었고 같은 내러티브 안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래 그리고 또 사슴이 같은 의미에서 그리고 또 성스러운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인골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었는데요. 인골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래 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중석기 말기에 짧은 기간 동안 묘지들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묘지가 있을 때는 뭐 살이나 아니면 골이 분리되지는 않았는데요. 그 이전의 시기에서는 어떠한 인골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사를 했는데
뼈를 직접 조사를 한 결과였습니다. 몇백 년 동안 다시 그대로 시신을 보존을 했다가 100년이 지난 다음에도 당시에는 당시 인골만을 보존을 하는 방식으로 장례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연대 측정을 꽤 정확하게 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새로운 트렌드가 나타났다라고 저희는 장례의식의 변화를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묻었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 탈륙이 된 다음에 어떠한 시간이 되었을 적에 그 인고를 다시 들고 와서 다시 조립을 다시 이렇게 결합을 다시 했다는 말인가요? Yeah. Quite common. Yeah. Sorry. Quite common around the world that the soul is 영혼이 with the soft tissue. 그래서 살점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문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영혼이 죽음과 함께 떠나고 그래서 이제 연육 조직이 떠나면 없어지면서 몸에서 영혼이 떠나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그리고 인류와 고고학에서 이렇게 세컨더리 베리어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마드가스카르에서도 세컨더리 베리어리 많이 전통으로 이제 남아있고요. 여기에 대한 굉장히 깊은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함께 좀 얘기를 더 하고 싶습니다. 설명드리고 싶은 것들이 더 있어서요. 그분이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조금 요약하고 묶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각화가 왜 제작된지 그걸 이제 첫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이게 결국은 궁극적인 대답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장소, 안각화가 왜 새겼다고 생각하느냐, 장소에 대한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고 질문하시는데 이것 역시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한 가지로 사실 규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국에 있는 안각화 유적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자면 첫째, 방구대 안각화 같은 경우는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고래사냥이 가능한 출몰이 해야 고래 생태적으로 출몰이 가능한 지역이었고 그리고 주로 이제 추정하고 있는 대화강과 연관된 강과 연관된 이어지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역 자체를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지만 많은 사람들은 신성한 지역이다 굉장히 독특한 경관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 부분은 굉장히 주관적일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답변이 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당시에 고래라는 동물 자체는 굉장히 큰 동물이기 때문에 그걸 바다에 나가서 사냥을 하자고 얘기를 했을 때 목숨을 걸고 바다에 나가서 참가할 만한 집단 구성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주요 식량이 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고래를 사냥하고 고래를 사냥만 한 게 아니고 고래 자체를 어떤 상징적으로 굉장히 의미를 부여를 했을 것 같은데 그 속에는 그 당시 사회에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 때 수족 체질인 사회에서 고래와 같은 것들을 사냥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단 필요하고 그 사람들을 묶어주려면 큰 한 집단을 만들었다는 한반도의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들을 이어줄 수 있는 것은 결국 신화나 종교나 뭔가 공통적으로 나눌 수 있는 어떤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들이 바로 방구대 안각화 같은 뭔가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얘기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은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다른 시대 이건 역시 시대에 따라서 안각화를 새기는 이유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발표자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이제 한국의 방구대 이외의 유적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를 저희들이 보내드린 바 있는데 청동시대에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하면 바위에 새겨져 있는 그림들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게 이제 금 손잡이 형태를 갖고 있는 것도 있고 또는 금이 새겨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금 손잡이가 새겨져 있는 것들은 주로 자연 안면에 새겨져 있습니다. 자연 안면 자체 방향도 신기하게도 방부대 양각화는 북쪽 방향인데 거의 방향이 남쪽이나 이렇게 태양이 보일 수 있는 그런 뭐 지리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 특징이 있고 그렇다면은 그거 자체가 신성한 지역이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신성함이 뭔가에 대해서는 한번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금 같은 경우는 또 다릅니다. 같은 시대에 새겨진 안각화이긴 하지만 그거는 지성묘 주로 우리가 얘기하는 무덤이자 제2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지성묘에 금이 나타났고 아직까지는 지성묘에서 금파형이 그려진 적은 없죠. 같은 시기에 다른 형태의 그림임에도 불구하고 위치가 전혀 하나는 무덤 속에서 하나는 은밀한 자연 안면이나 완전 시각적으로 잘 보이는 지역에 이미 한국에서만 보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시대 같은 시대라 하더라도 새겨진 위치가 굉장히 다른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왜 안각화를 새겼는가에 대한 해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성소라는 개념은 그 사람들이 뭐를 소중하게 생각했는가를 우리 고고학이나 고학자들이 알 때 할 수 있는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그림을 그리는데 뭐 어떤 거는 낙서 같은 것도 있고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오랫동안 새긴 그림들이 있고 뭐 동굴벽과 같이 굉장히 들어가기 어려운 곳들도 있는데 인간이 그런 노력을 감수하고 일상적이지 않은 공간에 안각화를 새겼다면 그거는 뭐 어쨌든 팩트이기 때문에 그걸로 뭐 설명이 되고 왜 어떤 동굴벽 안에서도 어떤 동물들은 굉장히 넓은 공간 어떤 데는 사람이 들어가기 굉장히 힘든 공간에 그림을 새겼냐 그럼 고고학자들은 당연히 뭔가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죠. 어디 새겨져 있던 제가 어쨌든 위해서는 어디 새겨져 있든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넓은 공간에 새겨진 그림에 대해서는 넓은 공간의 의미를 부여하고 굉장히 들어가기 어려운 곳에 새겨진 동물에 대해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는 또 설명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왜 안각화를 새겨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들은 한 가지로 공통적으로 묶어가지고 대답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고 각각의 사례를 통해서 설득력이 있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설명한다면은 그런 걸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방성동 이제 작살이 고래 사냥이라는 사냥의 증거가 될 수 있냐는 부분들인데 저는 사냥의 증거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실험고고학적으로 실제로 이제 원주민 사회에서 고래를 사냥할 때 제가 본 자료들만 하더라도 인도네시아라든지 마카 부족이라든지 전통적인 고래를 사냥하는 방식 보면 굉장히 단순한 도구, 작살과 부구 그리고 카누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굉장히 큰 거대한 고래를 사냥을 합니다. 근데 방송동에서 발견된 그 작살의 형태가 이제 작살의 형태를 갖고 있고 이미 설명한 것처럼 한반도 내에서는 이미 배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도구를 가지고 고래를 사냥할 수 있느냐고 했을 때 저는 사냥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유물 자체가 방부대 안각화 연대를 규정할 수 있는 문제는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상한과 하한의 개념으로 저는 도입하고자 하고 그렇다면 한국 고고학에서 만성적으로 방부대 안각화 연대를 가지고 10여 년 이상의 논쟁을 해왔었는데 그러면 왜 신석기 시대에는 방부대 안각화와 관련된 생어 그 다음에 생활 양상들, 관련 유물들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다른 시대에는 고려와 관련된 과학적인 증거, 물증적인 증거를 통해서 충분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방송에 나온 그 작살이 가슴뼈에 꼽히고 등뼈에 꼽히는지에 대해서는 실험고고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고 그게 불가능하다면 민족지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저한테는 질문이 몇 가지가 이렇게 겹치는 것 같아서 차례로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래 포용 가치에 대해서 고래 포용 가치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안각화를 연구하는 사람인지 고래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안각화 속에 고래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걸 통해서 어쨌든 고래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와 관련된 어떤 민족지를
들여다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선생님 아시겠지만 그 고래 한 마리를 잡으면 일본 마을이 1년 동안 풍성하게 지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고래 한 마리의 그 양이 그 예를 들면 먹을 거리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1년 내내 그 배고픔을 들어주는 그런 귀중한 어떤 그 식량 자원이 됐던 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고고학문 중에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 고래뼈들이 다양한 도구로 또 재활용되는 경우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고래 한 마리를 해체를 했을 때 거기서 얻는 고기, 그 다음에 기름, 그 다음에 고래뼈, 그 다음에 고래 신줄 이런 것들이 다 어쨌든 그 고래와 관련된 집단들에게 엄청난 어떤 이렇게 그 생활 자원으로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계속 우리가 앞으로 더 자료를 모아가면서 그 연구를 해야 될 주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포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갖다 이렇게 좀 드리면은 제가 이 양악화를 2000년도에 조사를 하면서 그동안에 그 부분이 울타리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에 이게 좀 행태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조형론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추적을 해드린 과정 중에 이게 배라면 그러면 거기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제 그 유사 사례들을 찾는 중에 예를 들면은 헤그트 메일이라든지 잘라브루가라든지 그 밖에 뭐그 펜틴지마 저기 팩총이라든지 그 밖에 또 17세기 18세기 혹은 북방 지역에 그 고래 포경하는 그 일각수 고래를 잡는다든지 그런 장면들 속에 고래 포즈가 똑같다라는 그게 그 동일한 패턴을 띠고 있다는 걸 발견하면서 아 대공 양각화 속에 이 그림은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우리가 그동안 해독을 잘못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재해석을 하게 된 거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와 같은 포즈가 그러면 어떤 한 시점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같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포즈가 굉장히 그 포용성이 있는 게 아닌가. 사실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그 고봉백과 속에 있는 그 기마 전투도의 그 기마 기사가 창을 들고 이렇게 싸우는 포즈도 그런 포즈였고 그래서 이게 어떤 작동을 시켜서 하는 그 백발 장치가 있는 그게 아닌 이상의 사람이 할 수 있는 타격을 가하는 가장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포즈가 이 포즈가 아닌가 하는 그런 엉뚱한 어찌 보면 생각까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어쨌든 간에 다시 한번 그 검토를 여러 사람들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왜 그러면 대공의 양각화 속에는 이런 많은 고래들을 그려서 끝났는가. 이 고래 그림을 제가 이렇게 발표하면서도 여러 종류의 11종류 이상의 제가 이렇게 종류가 서로 모양이 다른 고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고래 학자들의 연구 내용을 보면은 고래가 생애 90% 99% 가까이의 시간을 물 속에서 보내고 숨을 쉬러 나오는 것은 겨우 1% 내지 1%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시간에 잠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고래에 대해서는 우리 대공리 방각구 속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런 분류를 해서 서로 다른 그 차이점을 구분해서 그림을 그렸다라고 한다면은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그 사람은 아마 굉장히 이렇게 지금 오늘날의 고래 학자들만큼이나 어쩌면 더 많은 고래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 사실 그림을 한 장을 이렇게 이런 흰 종에다 그림을 한 장 그리려고 한다면 참 그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고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고래를 이렇게 그려놨다고 할 경우에 아마도 이 그림을 고래 이 대공 양각화의 그림을 남긴 사람들은 고래에 대해서는 정말로 박식한 사람들이었다.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고래 이 그림 속이나 잘라브루와의 그림 속이나 이런 데 보면은 뭐가 수반되느냐면 고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배를 타고 그 다음에 작사를 던져서 작사 속에는 부고가 달려 그 작사하고 고래하고 배 사이에는 줄이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고가 달려 있고 이런 것들을 검토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다면
이 뭐냐, 이거는 상상을 해서 그린 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그게 현실의 이야기예요. 지금 현재 당장에 전 세계 그 어떤 민속학 박물관이라든지 보고 그 민속 박물관을 들어가서 보면은 이 작살, 그 다음에 부구, 그 다음에 그 오래 잡는 그 어떤 작살잡이, 이런 그 어떤 복원을 해나오는 것들, 그 다음에 실제로 썼던 유물들이 다 있는데, 안각화 속에 있는 것들은 바로 그런 것들의 오형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증거를 해주는 좋은 기록물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 이런 그림들은 현실적으로 그걸 쓰지 않고 그걸 만들지 않은 사람, 그 다음에 그 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이와 같은 그림을 그릴 수가 없다. 이제 조금 이렇게 과격한 발언이라면 어쨌든 그렇게까지 좀 이렇게 주장하고 싶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때 그 블란스에서 유학할 때 그 동부 유적의 조사를 여러 번 갔었는데 그때 제 지도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스코 동굴에 있는 몇몇 상상 속의 동물 말고는 대부분 다 먹는 걸 그린다. 네. 사냥 대상이라는 거죠. 네. 그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는 대상은 자기들이 먹고 싶은 거, 먹었으면 좋겠는 거, 그런 걸 그린다 이거죠. 근데 그런 점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그게 그리게 되니까 당연히 자기가 원하는 걸 그리는 거 하면서 뭐 하겠습니까? 뭐 이렇게 좀 많이 작게 해달라고 이렇게 들기도 하고 장면을 뭐 상상해서 그리기도 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공간, 그 다음에 이런 그림을 그리면은 제가 봐서는 이제 그 한 가지 예를 들면 신화, 그 다음에 의례, 교육, 지금 오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에 어떤 하나의 초점을 맞춰가지고는 절대 그 해석이 될 수 없는 거고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작동이 돼서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해 들어갈 때 우리가 그래도 보다 그 오리지널에 가까운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예, 제가 잠깐 보충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날 시간에 지금 달아오르기 시작해서 이게 좀 큰일입니다. 정인도 의장님, 그 원장님 말씀하신 동굴 벽화에 새겨져 있는 그림들이 대부분 사냥 대상이라는 건 사실은 아닙니다. 대부분 구석 시대에는 술로 대부분 사냥을 했는데 동굴 벽화에는 사냥하지 않는 위험한 동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지만 방부대 안각화에는 그 원장님이 발굴하신 그 흥성동유적이나 세족대총에서는 당각하에 그려진 동물뼈가 많아가지고 구석기 시대 유럽의 구석기 동굴벽화하고 양성들이 달라서 사실 굉장히 주목을 받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실제 흥성 원장님께서 발굴하신 그 유적에서 작살 뽑힌 그게 직접적인 고래 사냥의 증거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방부대 평면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안각화를 새기는 사람이 작사를 그렸다고 하더라도 소망을 담았을 수도 있다고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방부대 그 황성동이나 사주패송에 나선 그 고래뼈들이라는 것들은 인위적으로 분명히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고래를 알고 있는 집단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게 사냥되었다 되지 않았다는 실험국학적인 부분들이고 이미 고래를 알고 굉장히 중요시적이고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사용했던 집단들의 흔적들이기 때문에, 그 뭐 연대 문제. 아니, 저는 방부대 안각화 연대에 대해서 별로 기관이 없습니다. 예, 예, 그렇게 했습니다. 아, 제가 한 가지만 더. 과연 그 뼈 속에 작살의 박해가 있는데,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이었는가라는 질문도 하고 같이 하셨는데, 제가 이제 관련 이 자료를 찾고 하다 보니까는 그 고래 작살잡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고래를 어디에다가 이렇게 찌를 때 가장 그 타격을 줄 수 있고 어떻게 찌르면 어디까지 찔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알고 있었다라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야말로 대접을 받는 거고 전문가로서의 존중을 받았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열린 마음으로 계속 좀 더 자료를 모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게 뭐냐면 그렇게 깊은 곳에다가 작사를 지를 수는 없다라는 단정은 우리는 조금 보류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장석호 선생님께서 고래 사냥하고 관련된 것을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럼 고래잡이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마카 인디안의 경우에 누구나가 다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논문 하나 발표하면서 마카 인디안들의 고래 사냥에 관해서 이제 1930년대 미국의 인력자들에 의해서 출판된 책을 봤는데 거기를 보니까 그 마카 인디안들 중에서 고래잡이에 나설 수 있는 사람은 신분 지위가 높은 사람들. 그 다음에 자꾸 와서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재분배를 한다는 거죠. Redistribution. 그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큰 정치적인 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래 잡으러 가기 전에 굉장히 몸을 신중하게 한다는 거죠. 여자들하고 여자들한테 가까이 가지도 않고 뭐 여러 가지 그 우리가 얘기하는 타부 같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이제 그게 관련된 거는 이제 재분배하고 어떤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장성호 선생께서 물론 그 릴리 아나하고 그레니 시커프가 고래 사냥에 있어서 그 중요한 도구를 말씀하셨어요. 할푼, 그다음에 배, 그다음에 플로트 세 가지가 세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부부는 한두 개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지만은 마카 인디안의 경우 최대한 많이 쓸 때는 20개의 부부까지도 썼다는 거예요. As many as 20 floats. 그게 어쩌면은 할품도 중요하고 배도 중요하지만 어쩌면은 더 중요한 역할을 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having said that, I'm wondering, I'd like to ask a question. 그래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릴리아나와 그레니 시프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몇 가지 종류의 부구가 방구대에 그려져 있는데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아, 제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수백 사실 그린란드에서 폭경을 한 사람과 함께 얘기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방구대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고래를 잡았는지 그리고 어떤 걸 사용했는지 더 물었습니다. 그 말하기를 사실 그 중요한 것은 스킬이라고 했습니다. 도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헌을 봤을 때 사실 여자가 사냥도 많이 샀습니다. 여자가 없으면 여성들이 없으면 절대로 그 고래가 해안으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방구대 같은 경우에 물론 한 번 더 그 그림을 볼 겁니다. 그리고 내일 제가 방구대로 가게 될 것인데 방구대에 가서 부구가 보이는지 볼 것입니다. 부구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적은 그 고래를 떠오르게 하거나 또는 그 할푼을 그 작사를 고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사를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은 이런 하나의 부구가 고래를 지탱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작사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작사의 촉은 보이지가 않는 거죠. 제가 아마 제가 잘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내일 그 방구대에 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The reason why I raise the question is that 제가 이 질문을 한 이유는 특정 암석화가 무엇인지 파악을 하는 것이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고고학자들은 한 마리의 고래가 있고 여기에 작살에 고래가 찔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한 명의 고고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살이 아니라 철로 된 화살촉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은 그
소재를 이제 크로스보우라고 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또 활이 아니라 부구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철제인지 그리고 또 부구인지 파악을 해야만 또 연대 추정에 더 도움이 있습니다. 이제 크로스보우는 훨씬 더 나중에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논리적으로 더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실제로 이제 북부에서 고래잡이를 하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한번 들으길 바랍니다. 그런데 먼저 이미지를 보여주시 마시고요. 그래서 질문을 뭔가 의도해서 듣도록 답변을 듣도록 하지 말고 아주 오픈 퀘스천 방식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먼저 듣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법을 사용을 해서 하는 거지 뭐 이것이 북이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한다면 답변을 정확히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민족학적인 연구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에게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들은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답변을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본능적으로 우리가 자동으로 생각하지 않고 펜을 사용하듯이 자연스럽게 고래 사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전통적인 기법을 사용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오늘날의 방식이 아니라 전통적인 방식으로 호경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과는 상관없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벨루가는 강 쪽에서로 오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백해의 경우에서는 고래들이 강 쪽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그 해양에 계속 바다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제 강 쪽까지 오는 뭐 벨루가나 그런 고래를 다루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큰 고래들을 직접 잡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깊이에서는 어떻게 고래를 잡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깊이를 잘 알고 있고 직접 자신이 해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보트를 타고 나가봤자 정확하게 모르고 그리고 또 이러한 어느 정도 잡아본 사람들이 아마 그러한 그림을 그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람들이 어떻게 호경을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주변 환경을 사용했는지를 들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해양 자원을 어떻게 사용을 하고 활용을 했는지 물어보시는데요. 듣기 전에 사진을 절대 보여주지 마시고 먼저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I'll take your suggestions. And the same person, 네, 그 제안 듣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이 말하기를 또 가축이 그려져 있다. 뭐 소라든지 개 그리고 돼지 그런 것들이 그려져 있다라고 했는데 방구대를 나중에 보실 건데요. 보시고 나서 저한테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종류의 가축이 보이는지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지오프리가 농경에 대해서 말했죠. 농업에 대해서 이 동청동기와 신석기 시대의 농업에 대해서 말했는데 하지만 고고학적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까지는 그 물질적인 유산이 없습니다. 예, 저는 다른 방식을 취할 겁니다. 저는 방구대를 보겠습니다. 제3 3D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사실 다양한 관점에서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동물들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2D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3D 측면에서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에 대해서 3D로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보여주었죠. 어떻게 그 공간과 그러한 도상들이 연결되어 있는지 이렇게 그로 하실 그 공간들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미지가 다른 이미지 위에 겹쳐져 있는지를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건 나중에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뭐 도는 시간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발표하신 저 장석호 선생님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고래와 인간의 관계, 언제부터 뭐 고래와 인간의 관계가 있는가를 그 우리나라 한국에서 구석기 시대 석장리 유적의 구석기 유적에서 출토된 그거 고래 모양으로 생긴 아마 그 유물들을 가지고 구석기 시대부터 고래에 대한 인식이 있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석장리 구석기 유적에서 출토된 고래 모양의 틀이라고 하는 것들은 저 학계에서 어떤 인공품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한반도에서 어떤 고래에 대한 인식이 막 구석기 시대부터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부분들은 조금 검토가 필요한가 아닌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말한 김에 한마디 또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국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연구 성과에 반고대의 조선 시기가 신석기 시대라고 하는 것들은 틀림없고 기존에 이제 불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연대를 논의했던 것을 벗어나가지고 반고대에서 그려져 있는 그 사슴의 그림과 신석기 시대의 중기에 해당되는 그 사슴 그림과 양식적으로 동일하다는 근거를 가지고 적어도 기원전 3000년 정도까지는 반고대가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상목 선생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항승도에서 자살맞은 고래배와 울산 세종유적에서 출토된 고래배를 근거로 해가지고 상황과 반고대 연대의 상황과 하안을 BC 5000년부터 BC 한 2000년까지로 이렇게 조금 전에 발표를 하셨는데 사실은 고래 사냥의 흔적이 있다고 해서 그 유적 연대를 가지고 바로 반고대가 조성되었다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것들은 조금 뭡니까 근거 자료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물론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반고대 주변에는 고학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반고대 그림을 통해서 그 그림과 유사한 어떤 조형물이라든지 또 다른 유물에 새겨진 그림을 통해서 비교를 해서 아마 반고대 연대를 측정해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마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발굴되고 있는 확인되고 있는 안각화에 있는 그림 사실은 외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적으로 그 안각화의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반고대 안각화의 연대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외국에서도 안각화에 새겨지는 그림과 그와 유사한 시기에 세계대가 있는 그림들을 좀 이렇게 양식적으로 잘 비교하고 이렇게 하면은 좀 이렇게 반고대 연대를 알 수 있는 것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한국의 연구자들끼리 이렇게 한 토론을 벌여서 죄송합니다. 먼저 그 연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중요한 주제이긴 한데 이건 실제로 있었던 하나의 일화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어떤 역사시대 전공자였습니다. 역사시대 전공자가 안각화 연대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그건 연대가 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역사시대의 이벤트 사건들은 몇 월, 며칠이 나오는데 왜 그렇게 선사시대의 연대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수천 년을 위로 올라가고 수천 년을 내려가고 그렇게 날짜도 확실하지 않고 연도도 확실하지 않는 걸 연대라고 말하느냐 좀 해프닝 같은 얘기이긴 하지만 이게 바로 그 선사시대와 역사시대의 가장 큰 차이점들이기도 하고
선사 시대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있어서 아가카 연태 문제는 똑같은 느낌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한 현재까지 기술로는 그 야외 세계에 있는 아가카 연태를 이렇게 탄소연대 측정이나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코와 같이 뭐 묻혀져 있는 유적에서 지층을 통해서 확인한다든지 동굴처럼 뭐 바닥에 있는 유물을 통해서 하는 경우는 있지만 방구대 양각화처럼 완전히 야외에 노출된 경우는 사실 연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컨텍스트를 가지고 고각적 컨텍스트 맥락을 가지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서 제가 생각했던 게 좀 더 분명해진다는 그 생각을 갖게 된 게 저는 순사 시대에 그 고래 사냥을 했다는 증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 학술대회에서 노르웨이 그다음에 러시아 뭐 이런 그 지역에서 또 고래 사냥을 했다는 고각적인 증거와 해석이나 이런 것들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건 비단 한국에서만 순사 시대 때 그 신석기 시대 때 고래 사냥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대부분 전통적으로는 뭐 역사 시대 스페인 비바스크 지역에서 고래 사냥을 했다는 게 대부분 뭐 이렇게 상식처럼 알려져 있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러시아 지역이나 노르웨이 지역 그다음에 다른 전 세계 많은 지역에서 고래 사냥의 흔적과 그다음 고래의 의미에 대해서 방구대 양각화가 이렇게 메톨뱅이처럼 이렇게 논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장님 감사합니다. 그 제가 그 고고학의 가문화 탓으로 학계에서 어떻게 검토되고 있고 어떻게 지금 이렇게 그 문제를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그 원고를 보완하거나 할 때는 참고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오류가 안 생기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관장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으니까 그 동산동 백청 토기 파편에 새겨진 사슴 등산은 사실은 그 국내의 대공 양각화의 근년 연구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게 일단 그 행태상으로 봤을 때 대공 양각화 속에 그 시기를 한 세 단계로 나눈다고 이렇게 보면은 중첩단계로서 세 단계를 나누는 거고요. 그러면 그 동삼동 패총의 토기에 새겨진 사슴 형상은 두 번째 단계 정도에 해당하는 형상의 양식을 두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만약에 기원전 3000년경이라고 할 경우에 첫 번째 그림은 그것보다 훨씬 더 연대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상한 연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단정을 짓는 것은 좀 성급하지만 그러나 3000년 전 이전에 그런 시점에서 그리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붙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포경에 대해 노르웨이 포경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고학적인 발굴을 했을 때 하나의 모티브가 아니라 다양한 모티브에서 그 고래 사냥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연대의 추정은 다른 문제긴 하죠. We're almost out of time. 저희가 시간이 거의 됐지만 한국의 전문가들께 조금 다른 토픽으로 질문을 간단히 드리고 싶습니다. 주로 고고학자 그리고 학자분들이 방구대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도 역시 방구대 안각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문화유산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국가적으로는 어떻게 인식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외부 지역에서도 관광으로는 한국인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Yeah, let me answer the question.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Many Korean archaeologists are 많은 고고학자들이 방구대 안각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안각화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하지만 고고학자 외에는
학자들이나 연구자들이 궁금해는 하지만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 안과카라는 주제는 아직은 그렇게 치열한 토론을 거치는 주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학자들은 좀 의문을 갖고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관심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울산 시민들 그리고 또 주변 거주민들은 방구대 안과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인들 중에 방구대 안과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이 방구대 안과가 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연구 주제로 남아있기는 하지만 상황은 지금까지 비슷합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그런데 관광객들이 안과카 박물관이나 안과카를 보러 많이 찾아오나요? 그래서 관광객들은 얼마나 많이 오는지 궁금합니다. 방구대 안과카를 보러 그리고 안과카 박물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옵니까? 지금 개관했는 지 10년이 되었는데 연간 약 10만 명 정도 관광객들과 또 유적에 가시는 전문가들 이렇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카즈하루 교수님께 답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존아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존 박사님께 질문해 주셨는데요. 정 박사님께서 질문하셨죠. 가주하루 선생님께 그 아이유족이 그 말하자면 자처된 그 고래를 취급했을 때 그 고래를 잡았을 때 이제 그 고래가 상당한 이제 자원이 되는데 그게 아이유 부족들에게 얼마만한 어떠한 집단에게 얼마만한 그 식량 자원이 되는 건지 얼마나 기능한 식량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아이노족에 대해서 여러 자료가 있을 테니까 좀 답변을 하고 네, 버튼 누르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먹기 위해서 중요한 식량 자원이었고요. 그리고 기름을 얻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자원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또 고래가 중요했습니다. 사실 그 고래에서 필요 없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모든 부분이 고래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네, 필요 없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죠.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10톤 정도 되는 고래를 획득했을 때 말하자면 아까 저게 그 우리 조장 박사님이 7개 마을에 1년치 식량이라고 했는데 마을 한 단위에 20명씩만 있어도 7개 마을이면 140명이고 140명이 1년 동안 먹는다. 그거 정말 그
그게 사실일까 싶을 정도로 그게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뭐 1년 동안 뭘 저장도 해야 되고 뭐 그렇게 해야 될 텐데 뭐 뼈도 쓰고 뭐 저기 장기도 쓰고 힘줄도 쓰고 그럴 수가 아니는데 그랬는데 정말 그것이 어떻게 정말 그 획득을 해서 소비되는 과정이 정확하게 민족지적으로 기록이 되어가지고 하는 그런 예가 아이누 쪽에 이제 1940년대 기록이라든 게 있는지 그걸 알고 싶다는 거죠. 저는 그냥 선사 시대의 역사학자고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네, 우선은 고래를 삶습니다. 고래를 먼저 삶고 그리고 그것을 말립니다. 이렇게 그 고래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빙하 그 같은 경우에 북극 같은 경우에는 별로 문제가 안 되겠지만 냉장고처럼 하라고 하겠지만 그럼 북극 같은 추운 곳이 아니라고 한다면 네 그런 고기를 잡아서 이것을 말려서 바로 말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나중에 그것을 먹기 위해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북부 그리고 서부 연안에서는 저 포착을 한 고래가 있거나 잡으면 누군가가 또 처음으로 잡아오고 죽인다면 바로 그 발견한 사람이나 이제 먼저 그 잡은 그 사람들이 먼저 저 가슴 지느러미를 그 잡고 그리고 가장 그 근육의 크기가 작은 부분을 자르기 시작하고 그 첫 번째로 발표한 사람들이 누군가가 누가 어떤 부분을 가질지에 대해서 정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의 관계에 따라서도 또 다르게 되고요. 그리고 마카족이나 뭐 다른 민족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해체를 하고 나누는 방식이 전통으로 이제 남아 있고 그래서 어떠한 부분을 어떻게 나누는지 그런 것들은 이제 추장이나 아니면 지도자들이 이제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영구 동통층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존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분들을 그 잘라서 보존을 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고래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근거들을 이제 보면 어떠한 한 묘사된 기록이 있습니다. 슈퍼카가 아니라 최특경에서는 영구 동토층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보존 방식 그리고 소비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방문자들이 19세기에 이곳을 방문을 한 사람들은 굉장히 다른 경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하는 방식이 소비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보존을 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고래 고기가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모든 마을이 상심을 하기 때문에 보존 방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거주에 이제 고래가 많이 사용이 되었고 많은 용도가 있었기 때문에 고래를 잡으면 큰 부를 얻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부라면 6마리의 이제 고래가 한꺼번에 포착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럴 때는 한꺼번에 모두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들은 또 처리를 하고 서로 나누는데도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추쿠오카에서는 또 오래전은 아니었고 최근이었는데요. 한 고고학자가 동부에서 작업을 하다가 조사를 하다가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표착을 하게 된 고래가 있었는데
모든 그 마을 전체가 그 큰 고래 고기를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큰 고래였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많은 테크닉을 이용을 해서 살을 분리를 하는데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큰 몸체를 이동시키는 것도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기계들이나 도구를 사용을 해서 또 처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경험이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흥미로운 점은 축추 플리프에서는 연안 지역에서는 고래를 죽인 자는 용감한 자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그런 고래를 잡았다라고 사람들이 계속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중석기 시대의 증거에서도 보았듯이 살을 분리를 하고 선을 긋는 것도 정말 중요한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카차캄에서도 아주 흥미로운 역사적인 증거들, 기록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고래잡이의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또 제사에서도 이런 고개를 잡은 사람들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는 고래를 잡은 사람에 대한 기록이 있을 정도로 중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근거들이 말해주는 바는 그래서 고래를 잡은 사람들은 이제 큰 부도 얻을 수 있고 존경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도구들도 사용을 서로 빌려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질문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수백 개 정도의 질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토론회를 마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무 관장님과 다른 분께서 아마 두 번째 심포지엄을 학술 대회를 주최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말 긴 이야기 중에 저희가 그 첫 부분만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질문과 그 답변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